유인균 활용 인공지능의 질문하기. 황세란 유인균. 건강 불안증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좋은 먹거리는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.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 흡수를 잘하기 위해 장내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. 황세란 유인균을 활용하면 장내 건강을 위한 유산균 밥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요? 행복한 발효세상 홈페이지에 인공지능봇을 활용하세요. 인공지능봇을 활용하면 유인균 및 유인균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. 휴대폰, 태블릿, 노트북, 컴퓨터 등으로 행복한 발효세상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인공지능봇이 선생님과 행복한 발효세상을 이어줍니다. 행복한 발효세상 홈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서 인공지능봇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 하단의 인공지능 상담봇을 클릭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. 예를 들어 쌀 막걸리 담기를 하고 싶다면 메시지 창에 쌀 막걸리 담기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. 쌀 막걸리 담기 질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면 아래쪽에 파란색 바탕을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연결됩니다. 유튜브에 연동된 쌀 막걸리 담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만약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 상담원에게 질문 접수를 클릭하시면 접수 방법이 뜹니다. 답변 받기 수단 3개 중 원하시는 1개를 선택합니다. 질문이 접수되어 답변을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. 세상의 모든 발효의 유인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유인균으로 발효된장, 간장, 고추장, 막장 담그기. 유인균으로 쫀득하고 맛있는 밥짓기와 초밥, 김밥 만들기. 유인균으로 수제 요구르트와 치즈 만들기. 유인균으로 수제빵, 쿠키, 떡 만들기. 유인균으로 주스, 음료수 만들기. 유인균으로 순수 100% 천연 발효식초 담그기. 유인균으로 샐러드 만들기, 나물 무치기. 유인균으로 칼국수, 수제비 만들기. 유인균으로 각종 전골과 국거리 만들기. 유인균으로 육고기나 생선에 뿌려먹기. 유인균 발효 요구르트와 두부를 활용한 건강식 만들기. 유인균으로 각종 장아찌 및 단무지와 피클 만들기. 유인균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김치 담그기. 발효 및 유인균 발효에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그 외 인체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. 미생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. 유인균은 세상의 모든 음식을 맛있게 발효합니다. 행복한 발효 세상 인공지능봇을 적극 활용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, 행복한 발효 세상.